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낸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큐는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솔로로 컴백한 BTOB 이창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보시고 귀엽게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아, 사실 창섭 씨가 이제 러브게임에 너무 오랜만에 오는데 네. 진짜 이 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아, 너무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그리웠습니다. 열심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지 님이 이창섭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 저요? 오, 아닌데. 그 4091 님이 창섭 님 오늘 오은완 오늘 운동 완료 하셨던데 명절에 신나게 먹고 운동 가기 싫어서 미적거리는 저에게 운동 가라고 따끔하게 단호하게 한번 말해 주세요. 아, 명절 때 먹은 음식들 한 일주일 뒤에 티 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사실 본인도 가기 싫고 좀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사실 스케줄이 오전에 있는데 네. 오후에 뭐 복싱을 가기가 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채찍질을 하면 갈 수 있나요? 어, 전 그때 안 가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여러분 그것도 방법입니다. 가기 싫으면 그냥 가지 말자. 네. 이창섭 네. 스타일로. 다음 날 배로 해야죠. 아, 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 꼬박꼬박 가는 게 네. 낫죠. 빨래도 밀리면 네. 힘들잖아요. 맞아. 밀리면 네. 힘들어요. 뭐든. 네. 아, 근데 창섭 씨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누나.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네. 이제 너무 그리웠어요. 이 예능감과 이 목소리, 보컬. 예,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니, 추석 연휴는 잘 보냈어요? 네, 추석에 뭐 특별히 어디 놀러 가거나 하진 않았고 네. 그냥 부모님하고 밥 먹고. 많이 드셨던데. 네, 네. 많이 먹었죠. 근데 왜 삭제했어요? 그 사진, 그 음식 먹었던 SNS 네네네. 예, 사진에 명절 음식 올렸던 거. 네네네. 네. 아, 그거요? 예. 아니, 그거 올렸다가 예. 이제 나름 집안 예. 그 일인데 컨펌이 안 났구나. 뭔가 내 맘대로 올렸나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예. 맞아. 그래서 누군가의 컨펌, 부모님이나 어머님의 컨펌이 안 났나. 그러니까 물어보고 했어야 됐는데 예. 그냥 올려가지고 예. 또 혼자 찔려서 지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뭐 명절에 잘 드시고 잘 보내셨죠? 아, 그럼요. 아이, 뭐 그럼 됐죠 뭐. 예. 어, 아니 근데 바쁘셨더라고. 축가도 네. 부르고. 맞아요. 아니 근데 축가는요 보통 본인이 그 사람 생각하고 선곡을 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 곡으로 불러주세요 하고 부탁이 와요? 어, 보통은 이제 제가 축가를 부탁받으면은 곡 선정은 그냥 제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 이번에는 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친구가 이걸 꼭 불러줬으면 좋겠어라고 어. 해가지고 예. 그 하필 골라도 어려운 오, 진짜 어려운 노래잖아요. 어려운 노래를 골라서 애 좀 먹었습니다. 너의 모든 순간 정말 예.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좋아하는 곡인데 혹시 지금 한 소절 가사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있죠. 어, 그러면 네. 한 두 소절 예 가능할까요? 두 소절 아, 가사 띄워드릴게요. 어, 역시 가사 띄워드릴게요. 어, 아시겠죠? 어느 부분 한 두세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5, 6, 7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예! 오, 어떡해. 오,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야, 감사합니다. 친구 진짜 마음속으로 울었겠다. 그날은 긴장돼서 몰랐겠지만 예. 진짜 너무 여러분 아, 너무... 노래가 주는 힘이 있네. 목소리가 맞아요. 주는 힘. 아유, 과찬이십니다. 어머, 제 결혼식 같아요. 저도 나중에 결혼할 때 창섭 씨 너의 모든 순간. 아, 불러주시면 다 제 끼고 아.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왕 노래 라이브 했으니까 25, 21 네. 그 자우림 네네네네. 선배님 노래 그 가사 띄워드리면 한 두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비를 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거기는 네. 가사가 필요 없죠? 아니요. 아니 필요해요? 아 왜냐면 갑자기 지금 부탁드리는 거라 아. 이게 센치해지고 할 때 또 이 노래 좋아한다고 네. 하셔서 요거 그러면은 예,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노래 저희 살짝 올려 그 약간 에코 넣어드릴까요? 아니 방금도 아까 에코가 네. 살짝 들어왔는데 들어갔어요. 딱 예. 좋습니다. 5, 6, 7 오,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아 역시 사실 아, 오늘 여러분 이게 타이틀곡 이제 뭐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창섭 씨가 왔는데 네. 이 노래 꼭 듣고 싶었어요. 사실 Fly to the Moon 이것도 듣고 싶고 아. Somewhere 이것도 듣고 싶지만 네. 이건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이제 오늘은 솔로 앨범 이야기 그죠 한 3년 8개월 만에 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아 일단은 솔로 앨범을 내고 군대를 갔다 와서 에이. 단체 활동을 에이. 계속했어요. 그쵸. 이제 쭉쭉 하다가 계속 솔로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약간 뮤지컬도 있었고 뮤지컬도 있고 하면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떤 음악으로 할까? 또 들려드려야 되나 하다가 마침 요 새로운 장르가 네. 확 귀에 들어와서 네. 요거네 하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그 도전이 멋졌습니다. 아니 우리 멤버들 반응 좀 알려주세요. 우리 현식 씨 반응. 현식이도 처음에 작업하는 과정 중에 이제 현식이가 피드백을 많이 해줬었는데 네. 좋다고 딱 지금 잘 어울린 형한테 잘 어울린다고 그런 얘기 해주고 또 막 의상에 관해서도 네. 현식이가 많이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었어요. 네. 성대모사 되시잖아요 짧게. 현식이 이렇게 네. 듣다가 오 좋은데 요겁니다 여러분. 요런 리액션 요런 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이제 Surrender라는 네. 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네. 너무 창섭 씨가 분량이 사실 좀 더 많이 좀 넣어주시지 같이 춤춰도 되고 우리 창섭 씨 춤추는 거 너무 멋있는데 왜 본인 분량을 많이 좀 안 넣으셨어요? 아 이번에 일부러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네. 저 뭔가 뮤비를 준비할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확실히 그 댄서가 네. 더 이 영상을 꽉 채워줄 것 같고 네. 저는 거기에 목소리만 채우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것만 네. 하고 싶었어요. 아니 춤도 잘하는데 왜 그 곡은 다 연습해서 해도 되고 아니, 이번에 약간 그런 이런 어떤 보깅 댄스라는 네. 거를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걸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창섭 씨가 또 많이 나온 버전으로 찍어놓은 건 있을 거잖아요, 영상이. 그런 영상 네네. 보고 싶어요. 아, 라이브 클립으로 네, 만들어놔서 라이브 클립으로. 네네. 그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뮤직비디오 라이브 클립으로만 봐야 되지만 그래도 네. 볼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Surrender 예, 너무 정답이 공개되긴 했는데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네. 예. 창섭 씨가 직접 퀴즈를 읽어 주세요. 네. 자. 8292님이 만들어 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이창섭이 다니엘 해니와 영화를 찍었다. 와우, 이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 이창섭은 극중 경찰 역할을 맡았고 다니엘 해니는 이름이 랜더인 도둑을 맡았다. 추격신에서 도둑이 멀찌감치 달아나자 경찰 창섭이는 뭐라고 외쳤을까? 자, 창섭이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기 다니엘 헨이 이름이 랜더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 힌트입니다. 이 네. 이름이요.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경찰 창섭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I surrender.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예, 네. 지화연님이 주셨습니다. 서렌더 이거죠. 그렇죠. 서렌더입니다. 네. 9799님 주셨습니다. 서렌더 서렌더 창섭이가 창섭이한 노래 너무 좋아요. 정은혜님 정답 거기 서렌더 서렌더가 정답이어서 세 분께는 요거트가 선물로 갑니다. 네. 또 아 다이나믹 듀오의 거기서 거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거기도 되지만 거기서 거기 이것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라고 그리고 아 이난이님 뱅뱅뱅 어 창섭이 따라가면서 뱅뱅뱅 이렇게 다 쳐서.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아, 이런 것도 왔고요. 어 그리고 성다인님이 주셨습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 아 요거 한 소절 죽어도 못 보내 한번 부탁드려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우와 갑자기 와 맞아요. 이래서 죽어도 못 보낸다고 경찰이 아, 외쳤을 네. 것이다. 그래서 요 세 분은 오답이지만 네. 재미있는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네. 선물 갑니다. 네. 아니 이번에 이제 음악방송 계획이 없어서 많은 네. 분들이 또 아쉬워하실 텐데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요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보깅 댄스라는 네. 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네. 약간 편안하게 듣는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언제든 그러니까 막 부담되지 않는 음악을 좀 만들고 싶었어서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아, 그죠 음악 장르부터 일단 네, 많이 바꿨죠. 많이 바꿨고 네. 좀 부담도 있었겠지만 또 설레는 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새로운 거를 이제 뭐 저희야 뭐 녹음할 때면은 곡이 늘 새로운 게 오긴 하지만 네. 이렇게 약간 노래 부르는 스타일까지 바꿔서 해본 거는 네. 좀 처음이어가지고 그쵸. 굉장히 설레고도 떨리는 작업이었어요. 이거 될라나 이러고. 아, 그 정도로. 네. 예. 아니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거 녹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아,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한창 뮤지컬 하면서 이제 마타리. 예, 마타리도 아, 그렇고 그 전 작품들 해오면서 이제 목소리가 좀 막 힘이 좀 세졌는데. 어, 예, 네, 네. 아, 뮤지컬 이거를, 창법. 네. 예. 이거를 다 빼내야 돼가지고 아~ 그 작업이 좀 오래 걸렸어요. 가이드 녹음을 세 번 정도 하고 아~ 본 녹음하고 수정 녹음까지 다시 하고 아니 수정 녹음도 했어요? 창섭 씨가 네. 보컬인데 그게 이제 자꾸 힘이 안 빠져서 원하는 치수만큼 힘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돼가지고 계속 줄였죠. 아니 그러면 뮤지컬 할 때는 힘을 더 얹어서 그 창법으로 해줘야 되고 뮤지컬 할 때는 그죠 네. 전달이 멀리까지 돼야 되고 맞아요. 이 녹음실 와가지고 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힘을 빼고 하고 네. 이중적으로 그렇게 계속 녹음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녹음할 때 보통은 이 정도 거리에서 하는데 이번 녹음할 때는 여기에 대고 했어요. 이렇게 대고 녹음을 했어요. 그럼 힘을 더 빼야 되잖아요. 네 힘을 아예 빼고 그냥 마이크가 빨아들이는 소리만 컨트롤해야 돼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하, 여러분 그래서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네. 뒤에는 이런 보컬의 숨은 노력들이 사실은 녹음하면 창섭 씨는 거의 뭐 음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잡아내고 그냥 그대로 다 살려낸다고 하는데 창섭 씨가 이제 수정 녹음을 할 때는 네. 그만큼 이제 변화의 폭이 컸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라이브 클립 촬영 1시간 안에 끝내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나요? 양서윤님 질문하셨습니다. 아 요거는 잠시 후 4부에 네.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4부에는 또 허밍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허밍큐 기대해주세요. 허밍큐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연과 이창섭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음색 깡패 이창섭 씨와 제가 드디어 듀엣을 함께 해보게 되네요. 저는 또 음색을 도둑 맞아가지고 제가 음색 도둑입니다. 음색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너무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네. 예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뒤에 또 창섭 씨가 멜로디를 해줄 거기 때문에 네. 뭐 뒤에 허밍을 듣고 예 네. 뒤를 듣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니까 오늘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난 목소리 옷구슬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옷구슬인데 뒤에 좀 살려주실 거죠? 예. 아 뭐 믿고 합니다. 믿고 갑니다. 박민경님이 창섭님과 소연님의 듀엣 진짜 기대돼요. 와 이거 완전히 뭐 진짜. 프로와 아마추어 진짜 음색 깡패와 음색 도둑의 합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허밍으로 멜로디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역시 이거 한 소절만 들어도 알겠다. 아. 지금 좋았는데요? 아 지금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음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아니요, 아니요. 되게 아니요. 불안했는데 그래도 워낙 유명한 곡이라 이 곡을 아실 것 같아요. 네. 정답 좀 오고 있나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 아 정답이 한 명밖에 안 왔대요 지금. 이 듣고 계신 분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 진짜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가 힌트송을 또 드립니다. 힌트송을 듣고 네.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나가요. 힌트송이었습니다. B2B 집으로 가는 길을 힌트송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홍석현님이 우리의 허밍을 듣고 이런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별 보러 가자. 이 적재.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아니 이거 어떻게? 너무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네요, 창섭 씨. 너무 좋죠. 아 이렇게 들으셨구나. 여기를 일보러 예. 가지 아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비슷하게 접근하셨습니다. 신기한데 비슷하게 예. 박미경 님이 주셨습니다. 어? 김범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꿀이다 꿀이야 진짜. 이거를 근데 느낌은 여러분 이런 비슷한 느낌이 맞아요. 네, 이런 느낌 비슷하긴 하네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불러드린 곡이 이런 느낌이에요. 네. 8624님이 양화대교 행복하자 여기 양화대교를 예.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와,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게 여기가 아프지 말고 이렇게 들은 거야. 뒷부분을 그렇게 들었을 때 있겠다. 아프지 말 뒷부분을 그렇게 네. 들은 것 같아요. 김진웅님이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를 해주셨는데 어 수고했어 오늘도 이거거든요. 나를 그리워하다. 아 이거 비슷하게 느낄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을 제가 했잖아요. 네. 근데 수고했어 오늘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태훈님이 만약에를 보내주셨어요. 태연. 아 저 아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아 이게 비슷하구나. 비슷하죠. 네. 불러보니까 비슷하죠. 네. 이분들은 여러분 오답이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서 모두 선물 갑니다. 아니 나중에 진짜 창섭 씨 만약에 한번 쭉 한번 불러주시면 지금, 만약에요? 네 지금 너무 너무 좋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그냥 힘 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불러준 게. 네. 아 너무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파트까지 예, 직접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가 허밍으로 들려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여기입니다. 아, 근데 더 듣고 싶다. 이거 사실 우리 멤버들이 다 파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정말 그냥 힘 빼고 네. 그냥 쭉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네.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거 너무 듣고 싶네요. 아, 이렇게 부른 거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네. 우리 이제 항상 음악 방송에서 막 각 잡고 부른 것만 네. 하나 봤잖아요. 맞아요. 아니 콘서트 같은데 가면은 그냥 정말 힘 빼고 또 이렇게 불러주고 이런 무대가 있을까요? 아, 아마 콘서트 때는 이게 또 저희가 군대 갔다 온 이후로 네. 단체 콘서트 이제 처음이니까 네. 한번 취소가 됐었잖아요. 아, 초반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뭐 이렇게 콘서트를 뭐 하게 된다. 올해 안에 네. 어떻게 하게 되면 해야죠. 올해 안에 꼭 하고 싶네요. 하게 되면 이제 편하게는 못 부를 것 같아요. 아!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가 아니잖아. 이제는 네, 그냥 소리 이제는. 질러 이렇게 가니까. 네. 아, 예. 맞아요. 아, 근데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또 힘을 주는 콘서트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성다인 님이 듣고 싶은 거 쓰는 코너네 여기는. 노래를 불러주니까 창섭 씨가 정답과 상관없이 본인 듣고 싶은 거 그냥 듣고 싶은 거 보내주면은 창섭 씨가 불러주기도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앞서서 아까 우리 질문 뭐였었죠? 그 얼마 만에 끝났는지. 아, 네네. 라이브 클립 촬영 네. 실제로는 얼마 만에 끝났습니까? 아, 실제로는 다 합쳐서 2시간에 끝났어요. 그건 괜찮은 거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수정 보고 뭐 세팅하고 하는 거 다 합쳐서 2시간 안에 끝났고 네. 되게 빨리 끝났죠. 아직까지 모르는 혹시 뮤직비디오나 뭐 비하인드 있나요? 라이브 클립 뭐 촬영 다 합해서 거의 다 공개됐나요? 네. 거의 다 공개됐어요. 이게 뮤직비디오 촬영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가지고 일사천리로 풀려가지고 네네. 재밌는 뮤직비디오 저기 네. 마지막 신이 네. 아침에 찍는 거였어요. 예예. 그러니까 밤 꼴딱 새고 아침에 완전 찍는 거였는데 네. 아침에 어떤 되게 어떤 빈티지한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그 만화 네.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네. 겸 뭐 이렇게 음식 뭐 주류를 판매하는 예, 커피라든지 맞아요. 술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데가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촬영하는 씬으로 이제 제가 끝이 나는 거였거든요. 예. 아침에 끝이 나자마자 거기 사장님한테 맥주 밤을 새고 예. 맥주 그때 먹는 맥주 맛은 어땠습니까? 한 캔 요 작은 거 먹었는데 예. 핑 가더라고요. 밤을 새니까 예. 너무 이제 약간 다 끝났다 이런 안도가 예, 안도에 축 빼어서 그랬는지 한 캔 먹고 핑 돌아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쓰러졌어요. 네. 아, 이런 게 이제 비하인드 후일담입니다. 네. 아니 우리 서이사님은 참 정말 이진영 씨, 성다인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서이사님이 연말에 콘서트를 한다고 스포를 하셨다며 서이사님이 미리 약속 잡지 말라고 했대요. 이게 열심히 비밀 지키는 거는 다 우리만 하고 있어요. 은광이 형이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말하다가 이러면서 네. 아이고 은강 오빠가 연말에 약속을 잡지 말랬어요. 우리 시간 비워둘게요. 3192님 이분께 선물 갑니다. 아, 그러니까 약속을 잡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듣지 멜로디는 알아듣죠 다 네. 그런 사실 뭐 우리도 사실 얘기를 안 한 거였는데 뭐 멜로디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이게 또 밝히겠습니다. 네. 예. 시간 비워두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AI 낭독 퀴즈 갈 시간이 될까요? 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목격담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4108님 예전에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멀리서 엄청 하얗게 뽀얀 사람이 걸어와서 많이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창섭 씨였죠. 아이고. 멀리서도 이렇게 딱 알아보셨네. 피부가 하얘가지고. 여태 수원역 로데오 기억나요? 네, 제 고향이 네, 수원이기 때문에 네. 수원역에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일 네. 겁니다. 그리고 아 맞아. 3403님이 소유진은 9일즈랑 너튜브 찍은 거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 여러분 너튜브 그거 좀 꼭 보셔야 되는데 우리 9일 라인들의 끈끈한 우정과 케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이거 촬영하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았고 약간 좋았어요. 소유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소유 씨에게. 아, 예. 소유야. 진훈 씨를 택했잖아요. 예. 괜찮아. 나도 너 안 골라. 어, 짧고 굵은 한마디. 어, 소유 씨 뒷목 잡겠는데. 아니 그리고 참 지금 생각나는데 초롱 씨가. 네. 에이핑크. 네. 지난번에 초봄이 나왔었거든 이 자리에. 네. 근데 본인은. 네. 창섭 씨 뮤지컬하고 이럴 때 네. 자기가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도 네. 많이 했는데 본인 지금 초봄 나와가지고 활동하는데 연락이 없다며 초롱 씨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어 너도 뭐 바빴겠지 막 이랬나?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얘기하고 갔거든요. 네. 초롱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맞아 그때 그랬었어요. 초롱아 미안해. 앞으로 열심히. 네. 열심히 도우면서 살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유독 또 바빠가지고 네. 어. 아니 확실히 초롱이가 바쁜 와중에도 뭐 이런 맞아.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챙겨주고 축하해주고 네. 했는데 맞아. 제가 아주 안 이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피드백이 전혀 없어가지고 네. 예 그때 막 어 그 생각이 나 얼굴이 생각이 나 지금 실제로도 네. 이제 연락이 와서 네. 서운하다 그래서 아. 제가 한번 밥 샀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초롱 씨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도 진짜 많이 위가 요만한 거 봐요. 응 그러니까 조금해요. 예. 아 그리고 초롱이와도 뭐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솔라 씨한테 너튜브 찍었던데 이거 오칠일호님 네. 초롱이 네. 초롱이와도 뭐 하나 찍어주세요. 어 초롱이랑 영상 뭐 하나 뭐 예. 찍고 싶은데 초롱이랑 뭘 찍어야 되지? 아, 영상 컨텐츠 뭐 하나 뭐 생각을 해야죠 뭐. 근데 제가 하자 그러면은 애가 한다고 할까요? 아 복싱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좀 하기가 어렵고 네. 그죠.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 초롱 씨와도 나중에 영상 너튜브 남겨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키 씨가 톡을 안일시판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답장이 온 상태인가요, 키 씨? 우리 9일 라인에 또 키 씨. 아니요. 아직 연락이 안 된 상태. 아, 안 봤어요. 저도 그때 이후로. 아, 그때 이후로. 그 111 사라지지 않은 거 보고 아직 안 봤는데 네. 이쯤이면 읽진 않았을까? 아. 읽은 거 정도는 읽진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 두 개 중에 뭐가 더 기분 안 좋아요? 일십 안일십. 아, 사실 예. 네.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둘 다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 네. 저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어차피 9일째 다 서로서로 네. 예. 아 그래서 마찬가지다. 네. 아 연락 좀 빨빨 주세요. 그래야겠습니다. 예. 창섭 오빠 이번 신곡은 특히 하루 끝에 퇴근길이나 잠들기 전 또는 새벽 감성 충만할 때 들으면 너무 좋아요. 특유의 촉촉한 음색이 너무 좋아서 8년째 섭오빠만 찾는 멜로디입니다. 정수지님께 선물 갑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멜로디는 거의 뭐 한 8년씩 다 되셨잖아요. 정말 오래된 팬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반려견 구리. 네. 키우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양서윤님 주셨는데 우리 네. 구리 뭐 썰 좀 풀어주세요. 아 어, 구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밖으로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제가 일부러 뭔가 좀 조용히 네. 프라이빗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들켰는데. 네. 구리 요즘 잘 있습니다. 근황. 구리. 네. 구리가 이제는 입덧도 좀 덜하고 아 입질 죄송합니다. 입질도 좀 덜하게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는 개충기가 와가지고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막 말대꾸하고 제가 뭐 안 돼 이러면은 아 반항도 해요? 네 진짜 반항해요. 반항을 해요? 이게 정말 이게 옆에 있어 보면 알아요. 제가 막 그냥 우연찮게 그런 느낌이겠지가 아니라 네. 정말 반항해요. 어... 소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 평소에는 배변, 네. 소변, 대변 다 잘 하면서 가리는데 제가 막 뭐만 뭐라 그러면 어, 심통이다. 그거는 진짜로 어. 딴 데 가서 심술. 네. 아... 정말 심술 부리고 요즘 막 네. 오, 좀 오. 살짝 편식도 하고. 아 그래요? 예. 아 개충기라는 게 있다는 거를 정말 있어요. 예.
어, 이게 두 번 온다고 그랬나?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온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첫 번째군요. 예. 아, 창섭 씨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지금 아이 저기 거의 아빠입니다, 아빠. 어, 그렇죠. 아빠죠. 예, 진짜로. 맞아. 어. 육아에 감히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 어쩌면 육아를 하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려나? 느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삶의 그 타겟이 거기가 먼저가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아빠의 마음인 겁니다. 예, 우리 또 멜로디의 마음은 항상 타겟이 또 우리 유튜브의 창섭한테 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그럼요.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고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비투비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너무 명곡이라. 지은미님이 구리 주인 닮아가는 거예요. 예, 개춘기.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인 닮아가는 거다. 진짜로. 황혜민님, 그럼 우린 창섭이 엄마인가요? 네. 저의 엄마가 되십시오. 어, 우리 멜로디 분들한테 앞으로 계획과 또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일단 은광이 형이 스포한 대로 연말에 은광 씨를 콕 집어가지고 또 예. 은광이 형이 스포한 대로 시간을 좀 비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쩌면 그동안 너무 바라고 바라던 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좀 기다려주신 만큼 보답하게 시간을 좀 비워주시고요. 서렌더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하게 편안하게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재 저기 네. 금수저 네. 많은 시청 응원과 네. 얼마 안 남았죠? 응원과 네. 사랑 부탁드리고 오, 또 감사합니다. 네, 현식이 민혁이 형 라디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박소연의 러브게임도 언제나 화이팅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아,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 멤버들이 다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여러분 여기 라디오는 굳이 뭐 예,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또 특별하게 SBS에서 창섭 씨가 또 러브게임 찾아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 찾아올게요. 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날 수 있길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다시 찾아뵐게요. 예, 멜로디 따랑해요. 마지막으로 귀엽게 부탁드려요. 귀엽게 네. 해주셔야 됩니다. 둘, 셋. 멜로디 사랑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